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팟 취향 오전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반등한 영향으로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시장 플러스 0.93% 상승, 코스닥 플러스 1.14% 상승 중입니다. 자, 외국인이 소폭 매도. 자, 기관은 코스피에서 마이너스 120억 매도. 자, 외국인이 마이너스 490억을 코스닥에서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소폭 마이너스 160억 매도 중입니다. 자, 선물은 마이너스 1650계약 지금 매도 중이고요. 반등 시에 외국인이 좀 더 강하게 들어와야 좋은 것인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현재 상황 보시면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양대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2.6%. 자, 등등등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급등 시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의 포인트 25만원에 잡았다면 수익이 많이 났겠죠. 지금 20% 수익 나고 있습니다. 2-3일 만에 20% 먹는 거 보여드리겠다 했는데, 자, 여러분들 잘 그 참고를 하셨다면 본인의 판단하에서 잘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충분히 수익 가능했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코스닥 종목들 보시면 닥터K가 뽑아놓은 종목들 급등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종목, 코스피 여기 2346 라인 이것을 단단히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이렇게 상승 추세로 돌리기 위한 지금 시도 나오고 있다. 2400대의 저항이 있는데 이것을 강하게 돌파하고 2450 정도로, 그리고 눌림목 줄 때 2400 인근을 깨지 않고 다시 갈 때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라인을 깨지 않고, 자, 여기 라인을 깨지 않고 상승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준다면 코스닥도 다시 반등 시도 좀 나올 수 있다. 자, 855 라인을 돌파 강하게 하는지 여부가, 그 다음 870 인근까지 반등 시도 넣을 수 있을지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외국계가 그나마 매도폭을 소폭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오늘 시장 외국계가 장 후반 아니면 점심 이후로 터내주면서 매수에 가담한다면 코스피 더욱더 반등 시도 강하게 나올 것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선물도 외국인이 환매수 좀 해준다면 시장 반등하는데 더욱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또 장 마치고 말씀드리도록 하죠. 오늘의 주식시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K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